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깨비가 추석 때그 먹다 남은 그 음식이 도깨비는 집도 며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사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큰한 게좀 먹고 싶어져 가지고 라면을 끓여 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라면을 한 그릇 얹어 가지고 야, 야외에서 먹는 라면 끝내줍니다, 여러분. 뭐, 야외라고 해봐야 집 뒤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먹는 거하고 옥상에서 먹는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오징어. 아, 또 와. 아, 나 샌다고 되게 놀랬네. 아니, 아니 저녁이야. 나 저 오늘 일요일인다고. 이것만 밥 안 먹고 그냥 잘 거야? 아, 이제 보니까 숯불 안 넣네. 어쩐지, 아유, 참. 그래도 맛있네. 아유, 아이고, 내가
가서 보지도 안 들어오고. 막 없네. 아, 니가 이제 왔구나. 죽은 거 하나, 나 하나. 어제 한 개 뺏은 게 괜찮더라. 지훈이 가져온 거. 아, 이제 딱 기름 먹구나. 이걸 다 간지러울 수 있겠나? 저 왜 문에 잠그고 와, 그만. 응. 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얼마나 덜렁인가 하면은 수퍼를 안 넣었어요, 수퍼를. 그래서 각종 튀김이나 고사리, 김치 이런 게 들어가서 뭐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문 잠그고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산골의 택시기사 한백산 도깨비, 그 별명에 걸맞게 오늘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징어도 넣고 고사리도 넣고 김치도 넣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수퍼를 안 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퍼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 그것으로 된 것이고. 자, 자, 음식도 내 마음대로 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추석도 끝나고 이제 또 현업에 복귀하셔야 될 텐데, 기운들 내시고 늘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도깨비도 오늘로서 연휴 끝입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십시오.